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대치동 학원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 고교 2학년생은 물론이고 대학생이어서 직장인의 문의도 이어질 정도라는데요. 박재용 기자가 학원가를 돌아봤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 간판에 의대를 내세운 전문 학원들이 즐비합니다. 의대에 합격한 학원생이 보낸 화분들을 복도에 진열한 곳도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하면서 학원가의 의대 열풍이 거셉니다. 의대 증원이 1,000명 이상 대폭으로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학생들뿐 아니라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의대 입시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자녀를 대신해 부모들이 대신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원 확대가 첫 적용되는 현 고2 학생들은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실력이 갖춰진다면 넣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라도 나름의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은 합니다. 의대 정원이 1,000명 늘어날 경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자연계 절반이 의대 합격권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반수생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킬러 문항 배제로 올 수능 반수생은 이미 역대 최대인 9만 명에 이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